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건희 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새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맥스가 오늘 11% 넘게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 CES에서 나온 이야기, 삼성의 로봇 출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다올 인베스트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이 진짜 인수할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13%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서울 옥션은 반면에 신세계가 인수 추진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올해는 시작부터 사실은 로봇이 쏘기 시작했죠. 네네. 예,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이 59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겠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또 CS2023이 또 로봇 관련된 섹터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16년도에 이제 인공지능 초기 단계 지능형 의료용 로봇, 그러니까 초기 단계 의료용 그 로봇을 만들었던 그런 위탁 생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회사는 사실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이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장비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을 일부 위탁 생산했다는 이력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고요. 사이맥스를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봇주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정해졌고 지금 로봇주 안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큰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 중에 지금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보로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좀 주춤한 사이에 사실은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투자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 이제 로봇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만 엮여 있어도 이제 시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그렇군요. 나오겠죠. 그 중에 일환으로 사이맥스가 어떻게 보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여전히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주목받았던 이유는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 가속화 이런 이슈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회사였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주가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고요. 제가 지금 뭐 주봉을 일봉을 열어놓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죠? 오늘 거래가 평소에 2만 주, 3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233만 주가 거래가 됐죠. 네. 이게 엄청난 의미의 양봉을 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일봉에서 처음에 걸리는 선이 사실은 이 121선인데, 네네. 회색선으로 되어 있는 121선에 한번 걸렸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밑에 빠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당분간은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 잘 버티면 뭐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은 한 15,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 접어들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13,000원대 만약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실 때는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추세가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내려오면 좀 오래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사이맥스보다 더 좋은 로봇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사신 분들은 뭐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맥스가 오늘 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을 부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작업들이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로봇 가문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선구안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사이맥스 말고도 다른 로봇주들도 앞으로의 추이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끼는 사이맥스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간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인탑스가 오늘 10% 넘게 강한 순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5%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성전기는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1.7%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이것도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고 재미없는 종목이긴 한데, 항상 주목을 하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도 오늘 한 160만 주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11%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종목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고 위아래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매도하고 좀 더 기다려보면 다시 한번 또 살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봇줄을 엮였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하던 거는 주로 이제 가전제품의 케이스,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세탁기에 큰 틀, 금형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자동차 부품도 일부 좀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다시 이제 뭐 주목받은 거는 의료용 로봇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에 생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갈비탕이나 이런 거 좀 이제 좀 고급 식당에 먹으러 가시면. 네. 서빙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죠. 네, 요즘 많죠. 예, 그 이제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트레이를 끌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이제 그거를 이제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테이블, 지정된 테이블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주기만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금 서빙 로봇도 지금 준비 중이어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어떤 틀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게 뭐 하반기에 나올지 아니면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로봇 사업 두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쏘아올린,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여기저기로 이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인탑스도 말씀해 주신 오늘의 개와 같이 합니다.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인탑스가 오늘 또 부각을 받는데, 그러면 인탑스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 지금은 3만 1,000원대 이하에서 이제 잡으시는 게 매수를 하신다면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줄 거는 선이 자꾸 보면 걸리는 선이죠. 네네. 물론 일시적으로 4월 달에 한번 뚫고 나갔던 적이 있지만 항상 거기에 걸리는 한 3만 5천 원 선 거기까지만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인탑스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잘 진행되는지 매출이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겠죠.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접근으로 3만 5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8천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사실은 추세가 다시 밑으로 빠지겠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끊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 오늘 거래량이 역시 폭발하면서 인탑스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연초에는 이 삼성발 로봇과 관련된 테마,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 최근에 이제 새해 한 주에는 역시 로봇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급 두끼는 인탑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스마트카 관련 테마가 3.6% 상승하고 있는데, 이 MDS테크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상한가 간 영향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마트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OEM, ODM 관련 테마도 3% 넘게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중국 관련 종목들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 관련 테마도 오랜만에 6%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업장님? 화장품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일단은 화장품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화장품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네. 지금 이제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지금 보면 다
뒤에 다 기대감이 붙어 있죠. 네, 그렇죠. 네. 물론 주식은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이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옛날만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네. MS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기대에도 좀 과하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초 화장품 했던 기업들 네. 또 이제 좋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사실은 더 좋겠죠. 그러면 네. 이제 결국엔 중국에 어마어마한 중국 브랜드들이 있고 또 많은 중국 브랜드들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엔 좋았지만 점점 MS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중국 기업들에게 OEM을 받는 회사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답은 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맥스가 중국에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쵸. 지금 이제 코스맥스 중국 공장이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겠죠. 지금은 안 좋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이 중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네. 좀 더 화장품에 대한 구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많은 주문 요청이 쇄도할 수 있는 데가 코스맥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타일랜드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에도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러면 단순히 이제 OEM 하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하면 중국 쪽에서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는 데는 뭐 코스맥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뭐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가장 좀 견조하게 바닥에서부터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를 굳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OEM 업체들 중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좀 다변화해놨던 기업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좀 골라봤고요. 네.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네. 벌써 4만 원에서 7만 5천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주봉 보면 이제 예, 최근에 빠졌던 거 제자리 갖다 놓기 해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여기 한 8만 원대 중반 뭐 맥시멈으로 한 9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대감 앞으로의 그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전망만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뭐 부담스러우시면 좀 뭐 눌릴 때 사시더라도 화장품주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무겁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화장품 기업 대응력이 좋은 회사 코스맥스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맥스 어쨌든 뭐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지만 최근에 한 두세 달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면? 일단 7만 5천 원 밑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만 네. 원에서 7만 5천 원 미만 그 사이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7만 원을 또 하회하게 되면 또 당분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좀 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는다.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7만 원 부근 여기 깨지 않는다는 선에서 좀 사시면 될 것 같고 7만 원, 7만 5천 원 사이.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한 8만 5천에서 9만 원, 맥시멈 9만 원까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6만 원을 만약에 다시 깬다. 예전에 이제 한 121선 근처인데 이걸 다시 하회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뭐가 안 된다는 거겠죠. 기대감이 꺾이거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끊고 가시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 가서 끊으면 너무 손해가 크지 않냐. 예, 그러신 분들은 한 6만 5천 원 선에서 네. 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테마 3개로는 이 화장품 관련 종목 코스맥스 중국 쪽에서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종목으로 코스맥스를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권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좋은 인사이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부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